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또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 오늘도 설마 아바타 관련 주인가요? 아니요. 오늘은 엔터주입니다. 보셨나요? 네. 아바타? 아바타 봤습니다. 재밌던가요? 네.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영화관에서 한 번 더 볼 예정인데 영상미 하나만큼은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바타를 제가 좀 많이 방송에서 외쳤는데 그만큼 팬덤이 있는 거는 영화관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엔터주도 그런 관점에서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.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 콘서트에 대한 뭐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실내 마스크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죠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올 확률이 좀 크고 게다가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좀 좋은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또 이제 아티스트들의 좀 많은 활동들이 또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엔터 섹터는 뭐 그런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들이 여전히 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엔터는 그런 좀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엔터 업종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듣고 왔는데 종목 어떤 거 보세요? 저는 DOU를 좀 보고 있는데요. 앞서서 이제 팬덤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. 팬덤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이런 불황에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. 매 분기 이제 10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좀 아티스트들의 활동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기대감들은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게다가 좀 구독 경제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해당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제 구독률도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일단 추가적인 입점들도 가능한 상황이라서 기대감들을 충분히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뭐 위버스라든지 크게 뭐 많지는 않아서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네, 뭐 DOU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데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하잖아요. 뭐 위버스도 그렇고 스타쉽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경쟁이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? 뭐 경쟁은 치열해질 수 있지만 아티스트에 대한 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입점이 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제 제 구독률 자체가 높다 보니까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그 자체가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부분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사실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턴을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엔터주들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? 우리 또 화장 본부장님께서는 가격 전략을 너무 잘 전해주시잖아요. 네. 그래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31,5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증시가 좀 어렵다 보니까 뭐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31,500원부터 33,000원까지 사실 좀 단기 박스권으로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접근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39,000원으로 좀 설정을 했거든요. 사실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5만 원 이상도 좀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39,000원을 1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위에 매물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만약에 좀 상승 기조를 타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5만 원대도 중장기로 노려볼 수 있으니까 좀 2차적인 목표가까지는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7,200원입니다. 해당 부분을 좀 설정한 이유가 이제 쌍바닥을 찍고 해당 라인 좀 뚫어주면서 이제 우상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 그리고 2차 매수까지도 좀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DOU에 대한 의견 듣고 왔고요. 일단 저희가 시초카 이 종목 코너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오늘부터 또 31,500원대까지가 DOU는 매수 권역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. 그리고 목표가는 39,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으니까요.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